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의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리턴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 자, g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0, 즉 0번째 인덱스인 10을 이렇게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3을 주게 되면 0, 1, 2, 3이니까 40을 리턴하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구현을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리턴 값은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인덱스를 이렇게 인덱스 대신에 k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이건 비주얼고가 k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건 뭔가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그 임시 변수의 값을 원하는 것으로 바꿔가면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temp는 일단 head로 시작합니다. 항상 head로 시작하죠. 그리고 temp의 데이터를 리턴하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emp의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k값이 어떠한 값이 들어오건 간에 이 temp는 언제나 head의 데이터 값을 리턴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즉 이 중간 코드에는 저 temp를 우리가 찾는 노드를 temp가 가리키도록 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k의 값이 2라면 우리는 어떤 노드를 찾아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노드를 temp로 지정해야 될까요? 자, k가 2라면 0, 1, 2니까 바로 30을 temp로 지정해서 그것에 데이터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면 k값이 2일 때 이 30을 노드로 temp의 값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temp는 tempNext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실행하면 되겠죠? 정말 그런가요? 자, 현재 temp는 head, 즉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구문을 실행을 시키면 한 번 실행시켰을 때는 이게 되고 자, 두 번째 실행시킬 때는 이것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조금만 일반화시키면 k의 값이 2일 때 우리는 이 구문을 두 번 반복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k의 값만큼 반복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 k가 1이면 한 번. 그 얘기는 뭐예요? n은 k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k로 전달된 값만큼 반복을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i를 이용해서 제가 반복문을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k가 2라면 자, i가 0일 때 k가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 이게 i가 0일 때와 1일 때 두 번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두 번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자, temp를 이 안에 넣고 처리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10과 40을 리턴했네요. 자, 0일 때는 이거니까 10을 리턴했고 3일 때는 이거니까 40을 리턴했으니까 우리가 만든 게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get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링크드 리스트의 구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여기 포문이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next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조회를 해나가는 카운팅을 해서 가져오는 그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구현했던 ArrayList의 get을 찾아보면 ArrayList에서의 get은 똑같은 동작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자,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element data라고 하는 ArrayList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arra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rray에 get에 인자로 넘어온 이 매개 변수를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포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메모리 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엘리먼트의 주소로 접근해서 그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랜덤 액세스라고 하고 이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인데 메모리는 여러분이 주소값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어떤 주소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가져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의 인덱스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시간이 거의 소비되지 않는 가장 빠른 오퍼레이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는 이런 불편한 과정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저것은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